그래서 이제 다음 편 승아빠 편으로 딱 넘어가도록 하시죠. 아 제발. Tonight. 오케이. Sung's Kitchen. 여기가 우리 집 앞이에요. 요날도 진짜 이거는 아 이날 몇 시였더라? 이날도 한 시였나?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? 이날은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. 이때 제가 고민이 엄청 많았고, 왜냐면은 제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요새 영상을 엄청 많이 찍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점점 막 뭐라 그럴까 막 점점 해야 되는 게 많아지고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가 있으면 안 나오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가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과 여러 가지의 고민이 좀 많았고 귀도 되게 안 좋았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잠도 얼마 못 자고 그래서 요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촬영도 너무 재미가 없었단 말이야. 이제 편집본이 나올 때까지 어제까지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아 우리 이거 영상 재밌게 나올까요? 아 이거 너무 아 나 승우아빠님 나 진짜 좋아하는데 아 승우아빠님이랑 재밌게 잘 찍었어야 되는데 승우아빠님한테 너무 피해 많이 끼친 것 같아가지고 아 좀 죄송하다 막 이러면서 너무 근데 영상이 너무 재밌게 잘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좀 고민들도 좀 사라졌어요. 이런 씨 나도 사람인데 내가 찍는 게 어떻게 다 재밌을 수가 있어. 뭐 호박전이 불편하면 불편한 내가 호박전이 싫다는데 네가 어쩔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컨텐츠팀 정말 너무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고 좋다. 아 이러고 너무 안 맞아. 이거 뭐죠 이거? 아니, 손을 씻고 왔어. 아, 손을 씻고 왔네. 이거 이게 제가 영상 찍기 전부터 이거 제가 말씀드리긴 했어요. 이거 원래 요리하는 컨텐츠 같은 거에는 이 손톱이 되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좀 자르고 간 거긴 하거든요. 해봐요 빨리. 저기서 나 뇌정지 많이 왔다. 아니 그러면 뭐야, 제가 살면서 진짜 제가 요리를 그래도 적게 한 건 아닌데 당근을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. 오이랑 당근을 되게 싫어해가지고 오이랑 당근을 썰어본 적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어요. 전에 당근 처트 한 거야. 1트 해본 거야. 그래가지고 당근을 잘라야 되는데 뇌종지공. 오이? 굴?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. 아니야. 이 정도면 우리 또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말씀해드리자면 이 용기 있잖아요. 그러니까 T1에서 그 보온 용기를 가져오셨는데 그거를 사무실에 두고 왔대. 그래가지고 승우 아빠님한테 혹시 보온 용기가 좀 있으시면 하나만 좀 승우 아빠님 저 주방에서 저기 여기 보이시죠? 여기서 꺼내가지고 저기 담아가지고 간 거예요. 그래서 뭔가를 좀 드려야 되는데 고민 중이야. 좀 나만 있는 거를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사실 쟤랑 앉아있으면 별로 할 말이 없어.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슈퍼매시브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름 미개봉이에요. 짬 처리하지 말고 굿즈 주십시오. 예. 근데 내 굿즈 같은 거는 다 본가에 있어가지고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. This is a pork. 여기서 내가 영어로 한 40초 얘기했는데 잘렸더라. An anchovy fried rice. 그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T1 사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시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영어를 다 알아들어요. 대화하는 거를. 근데 이 형 하는 얘기는 너무 어려워. 이 형 발음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네이티브예요. 그래서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. 물론 대부분 알아듣긴 했지만 그래도 힘들긴 힘들더라. 또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. 다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울하. 이거 내가 마지막에 울바 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울하가 됐어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울하. 처음에 울하로 시작하는데 왜 끝날 때 울하로 끝나는 거야? 그래서 기원 편도 끝났고 다음 편은 하나 편이 올라갈 거고 하나 근데 진짜 좋던데 하나를 이길 수 있을 팀이 있을까? 근데 하나에 진짜 엄청 충격적이고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더라 하나.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. 방송에서 보세요.